예, 한번 오려봐주겠습니다. 에바폼, 에바시트라고 그러죠? 발포고무예요. 대단히 단단합니다. 충격 흡수성이 좋아요. 그래서 오늘 이걸로 배터리 발판을 만들어주셨습니다.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. 접근력이 굉장히 좋죠? 자, 그럼 펼치기 시작해볼까요? 조금 여유있게 할까요? 1cm 정도? 16cm? 42cm로 하겠습니다. 이번에 사용할 자는 이겁니다. 자, 이 자를 사용하시면은 직각 맞추는데 무리가 없겠죠? 조금 더 넓게 잘 나왔어요. 자, 됐습니다. 배터리 올려볼게요. 1cm만 더 잘라보겠습니다. 이렇게 올라갈 거죠? 배터리 크게 딱 맞습니다. 자, 다음에 이렇게 슬림한 양면 테이프를 준비를 해왔어요. 붙여줍니다. 자, 이렇게 하시면은 예, 배터리 충격 흡수도 되고 짐바지에서 밀리지도 않겠죠? 벨크로는 인장 강도가 대단히 강력합니다. 이 넓이도 좀 웬만하면은 이렇게 넓은 걸로 준비하세요. 4cm 재보겠습니다. 자, 벨크로가 5cm죠? 5cm 두께 짜리입니다. 예, 이 정도는 돼야죠. 두 개입니다. 이렇게 당겨 올립니다. 됐죠? 다음 두 개째. 절대 안 빠집니다. 안 밀려요. 예,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. 절인이죠? 네, 뭐 저를 꽤나 오랫동안 괴롭혔는데요. 예, 뭐 저를 꽤나 또 괴롭히네. 튼튼하죠? 안 떨어져요. 잘 고쳐졌습니다. USB 충전 장치도 달고 라이트도 달고 짐바지도 바꿨고 배터리도 바꿨고 그리고 케이스까지 만들었습니다. 예, 그럼 좋은 주인한테 잘 찾아가시고요.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럼 이상 로드런너였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온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